중공군의 3차 공세. 유엔군의 정전 요청. 중공군은 10월 하순 한국전쟁에서 첫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1차 공세이다. 이때 1차 공세는 다분히 다음 개책을 위한 유인작전이었다. 그리고 11월 하순 야심찬 2차 공세를 감행하고 중공군은 불과 2주 만에 38선 이북을 모두 점령하게 된다. 미군으로서는 작전에 실패했고 난생 처음 보는 중공군의 엽기적인 러시에 병사들은 모두 겁을 먹었다. 헉! 쟤네들 왜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오는 거야 무섭게. 때문에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급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중공군의 휴전을 요청했다. 어차피 북한군의 남침을 막았으니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이룬 셈이었다. 니들 땅 다 회복했으니 이쯤에서 휴전, 오케이? 그럼 한반도에서 유엔군 철수하라. 여기에 중국은 미군의 대만 철수까지 걸고 넘어졌다. 대만에서도 미군을 철수하고 중국만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라.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에이, 턱도 없는 소리. 두고 봐, 곧 후회하게 될 테니. 사실 이때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의 유엔 가입까지 생각했었다.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 미국의 이이제이는 1949년 중국이 공산혁명에 성공한 직후부터 추구하던 정책이었다. 우리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소련은 약이 바짝 오르겠지? 하지만 중국의 완강한 자세에 미국도 더 이상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만 철수라니! 결국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었고 1971년에 가서야 대만으로부터 상임이사국 자리를 뺏어올 수 있었다. 71년 유엔 가입 소식에 크게 흡족하고 있는 중국의 외무부장의 사진이다. 제3세계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유엔은 더 이상 미국의 관변기구가 아니었으니까. 일사후퇴. 정전 요청은 그렇게 실패했고 이후 열흘 정도의 휴식기가 있었다. 당시 중공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고 유엔군은 전선을 조금 더 후퇴하면서 반격의 교두보를 만들고자 했었다. 정부는 12월 24일 서울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대피령을 내렸다. 오랑캐들이 밀려온다! 어서 시민들은 피난을 떠나라! 그리하여 12월 말 8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했다. 지난 여름 서울에 잔류하다가 수복 후 호되게 당했던 시민들이었기에 이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피난길에 올랐다. 남아있다가 또 부역자로 몰리려고? 하지만 백과 줄이 있는 사람들은 얻어들은 게 있어 이미 12월 초부터 피난길에 올랐다. 여기에 북한에서 내려온 50만 명의 피난민 역시 쉼없이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아이고야, 쉴 틈도 없음매. 지난 여름 대통령이 피난 가면서 폭파시켰던 다리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였지만 다행인 것은 한강물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자 서울은 갑자기 텅텅 비어버렸다. 유사일에 서울의 인구가 이토록 적었던 적도 없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100만 명의 서울 시민 중 13만 명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가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노약자들이었다. 이들은 떠나도 죽고 남아있어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자는 심정으로 남았던 사람들이다. 제대로 걸을 힘도 없는데 어딜 가라는 겨. 그리고 1951년 1월 1일 새해가 밝자 중공군은 다시 30만 명의 병력으로 38선을 돌파하여 남하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중공군의 3차 공세였다.